2022년 7월 14일 홍김동전 비긴즈 방송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8일 홍김동전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553일, 회차로는 총 70회 동안 함께 했는데요. 되게 그 홍김동전답게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저부터 막내부터 하죠. 네. 네, 그동안 홍김동전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 많은 대중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정말 누나들 형들 덕분에 마음껏 재롱 부리느라고 전 그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. 예, 뭐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누나들과 형들과 시청자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많은 응원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본업하면서 더 미친 재간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 순간이 오네요. 그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뜨겁게 안녕 노래를 최근에 유독 들으면서 홍김동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이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막 쿨해지지는 못하겠네요. 네,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 되게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1년 반 동안 너무 그 너무 재밌는 긴 그 꿈을 좀 꾼 것 같습니다. 꿈은 또 언젠가는 또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으니까요. 네. 그때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, 일단은 뭐 우영이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홍김동전을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하면서 저는 또 팬카페가 또 생긴 거는 참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전지갑 그리고 저금통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. 아,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녹화 올 때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를 보고 많이 웃어주시니까 아, 또 우리 멤버들하고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덧 아쉽지만 작은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분명히 어느 곳에서 우리 또 제작진들과 저희 멤버가 또 함께 또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녹화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데뷔한 지 꽤 돼서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어 왔고요. 근데 참 홍김동전은 이상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을 때 이 허무함과 이 섭섭함이 그 여운이 너무 깊고 진해서 참 희한한 프로그램이다.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멤버들 간에 정말 끈끈한 정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저희 멤버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아, 왜 울컥하지? 누나 그러니까 또 갑자기 탁 올라온다. 이러지? 아, 나 진짜 우는 거 너무 싫어. 아, 왜 우냐?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. 너네 왜 이렇게 끈끈하냐? 물어보는데 그 이유를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참 고민했더니 아, 한 해 한 해 근근히 살아와서 서로 위하는 마음도 되게 컸고 제작진들한테도 맨날 우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 서로 잘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고마우면서도 불안하면서도
그리고 서로를 막 뭉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. 진짜 든든한 남동생 세 명이 생기고 여동생 한 명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가족같이 진짜 어려울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라 이 인연이 그냥 끝까지 갈 것 같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제작진들 작가들 우리 PD님들 또 우리 FD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끈끈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친해진 프로그램이었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. 정말 잘 놀았다. 진짜 그냥 원 없이 재밌게 웃고 즐기고 좀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네요. 근데 나 그거 마지막 인사 그거 좋더라고요. 홍김동전 잘했다? 잘했다. 잘했어요. 왜요?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언제 울었냐? 아니 누나가 말 딱 시작하는데 쟤 언제 울었냐 또. 그거지? 좋아.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팀 겁니다. 언니 근데 그게 톤이 잘했어요가 아니야. 잘했어요. 제가 앞에 땅 끝으로 들어가야 돼. 제가 앞에 깔아드릴 테니까 다 같이 잘했어요. 잘했어요로 이제 인사를 좀 드립시다. 예. 우리 모든 제작진 분들 포함. 수기 누나. 진경 누나. 쿵카. 좋아요. 세호 형. 했어도 돼? 아, 그래? 오케이. 우영이. 너 도라이야? 아이돌. 같이 가자. 아니야, 내가 같이 가. 아니, 왜 같이 가? 웃음을 줄 테야. 그리고 주우재. 우재. 하지 마. 아니, 나는 우영. 홍김동전의 영원한 넷째 주우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진짜. 나 5. 오. 아예 의미 없네. 네? 누나 왜 이렇게 가게야? 같이 하는 거 아니야? 난, 아무리 우리가 무성이라도. 아 누나. 보내. 야 진짜 인간적으로 엉망진창이다 진짜. 와. 이렇게 친해졌는데 합장하자. 야 이거 많이 센데. 내가 될 것 같다 오게. 같이 가자. 내가 같이 가. 얘는 왜 같이 가? 키스하고 싶어요? 키스해도 돼? 아 그래? 오케이. 가자. 빨리. 아 오지 마요. 홍김동전 쭉 갑시다. 예! 하나 둘 셋 파이팅.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만나요 우리. 동전 안면이 나오면 다시 돌아온다.